분께서 강림하셨군요. 이럴 때가 아니에요. 한시라도 빨리 그분을 맞이하러 가야 합니다. 이 일그러진 윤회의 세계의 끝을 가져올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 종말의 정령 나폴리온. 영혼이 견디질 못합니다. 이미 한 번 쓰러진 폐하의 영혼은 코어의 힘으로 인해 가까스로 소생한 상태. 폐하의 영혼이 지금보다 더 산산조각나면 이젠 두 번 다시 소생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지금 이때가 아니면 대체 언제 또 기회가 생기냔 말이다. 나는 반드시 인류를 위해 아폴리온을 손에 넣어야만 한다. 과정에서 인간의 왕인 폐하께서 돌아가시면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지금은 후퇴하셔야 합니다. 시끄럽다. 이 순간을 위해 대체 얼마나 오랜 세월을 기다렸다고 생각하느냐. 아폴리온을 저지하지 못하면 이번에야말로 진정한 종말이 와버리고 만다. 이대로 인류를, 이 세계를 끝낼 수는 없다. 비록 수없이 많은 영혼을 짊어지고 있다고 하나 결국에는 하나의 작은 생명, 시간의 흐름에 저항하지 못하고 덧없이 사라질 뿐인 존재가 이 세계의 섭리 그 자체를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제 아무리 목줄로 저를 속박하려 한들 그 또한 무의미한 발버둥일 뿐. 머지않아 그대들이 남긴 목줄의 상흔은 제게서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그와 함께 그대와의 기억 또한 사라지겠죠. 그대가 찾고 있던 유리아는 이 세상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을 찾는 건 그만두고 얌전히 다가오는 종말을 받아들이십시오. 거기서 멈추렴. 너, 이 힘은 대체? 미안하지만 여기서 더 방해를 받을 순 없지. 종말의 여신이 눈을 떴고 다섯 번째 나팔이
이 세상을 향해 울려 퍼졌어. 세상의 종말을 위해 다음 절차를 밟아야 하는 와중에 너희에게 할애할 시간은 없어. 그렇네. 서비스로 귀여운 구원자님께 하나 조언을 주자니, 이 다음에 일어날 일을 너는 분명 알고 있을 거야. 과거로부터 소원된 각본을 이미 숙지하고 있을 테니까. 나는 역병을 관장하는 마녀, 종말을 따르는 내 기사 중 하나. 묵시록에 내 기사가 모이면 종원의 짐승이 눈을 뜬단다. 갑자기 공격을 멈추다니, 정말 끝까지 도움이 안 되는군. 구원자 아이라, 겔라나, 오버클럭이다. 배 안 됩니다. 아이라, 겔라나, 배를 붙잡아라. 인간 따위가 다음에 고결한 종말의 여신에게 손을 대려 하다니. 마지미 늦어 죄송합니다. 아플로 일라리니, 가혹할 정도로 오랜 시간 동안 아폴리오님께서 다시 강림하시는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희와 함께 가시지요. 고귀하신 당신께서 계시기엔 지상은 너무 더럽혀져 있습니다. 당신이 바로 죽음이군요. 나의 기사요. 네, 아폴리오. 제가 바로 죽음을 관장하는 라리마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의식을 준비하도록 하죠. 성역에서 나의 부름에 응할 존재들을 맞이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귀여운 구원자님. 종말은 이제 갓 시작되었을 뿐. 이 세상이 완전히 끝나기 전에 부디 네가 좋은 해답을 찾길 바랄게. 자신인 유리아로 돌아가리라 생각했느냐? 그건 정령들이 내게 어떤 달콤한 거짓말을 해서 네가 정령들의 편을 들고 있는지 모르겠군. 그러는 너야말로 게이트를 열었잖아! 우리들은 그저 평화롭게 살고 있었을 뿐인데 네가 게이트를 열어서 멋대로 우리를 공격했잖아!
도구가 인간의 터전을 빼앗았는데 그대로 가만 내버려 둘 일인가? 지구는 원래 우리들 인간의 것이었다. 너희들 정령이 살아갈 곳이 아니야! 하, 지금 그게 중요해? 맞아! 마녀랑 다른 애들이 사라졌잖아. 어떻게 할 거야? 페아, 아까 페아를 막은 거 정말로 죄송합니다. 하지만 적군 병력이 어떤 규모인지 아직 모르는 상황에서 무모하게 결전에 임할 수는 없었습니다. 일단은 먼저 적군의 규모를 상세하게 파악한 후 아플리온을 달아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플리온에게 걸었던 묵줄이 완전히 사라지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요. 다행히 방주에 별다른 충격은 없는 걸로 보이니 바로 작전을 세워 움직이면 문제 없겠어요. 아, 그래. 조금 진정하도록 하지. 문제는 구원자군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페아? 이대로 제거해버리는 편이 향후의 리스크를 고려하면 더 나을 것 같습니다만. 그래, 네 말이 옳다. 구원자로 인해 계획이 다 물거품이 되어버렸으니 이대로 녀석을 제거하는 게 더 안정적이겠지. 하지만 인간의 왕인 내가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인간을 쉽게 처형할 수는 없다. 인간의 절멸을 앞두고 있는 세상에서 마주친 내가 모르는 단 한 명의 인간, 그러니 구원자, 네가 다루던 정령과 방주를 잃은 인류적인 네가 살아야 할 이유를 말해라. 납득 가는 답이라면 나는 너를 살리도록 하겠다. 페리아, 구원자, 나는 어째서 너를 살려야만 하지? 그게 다인가? 네가 무지하니까 너를 살려야 한다고? 네가 나에 대해서 알면 우리를 도울 가능성도 있다는 뜻인가? 구원자! 웃기지도 않는군. 당장 목숨이 날아갈 것 같은 상황에. 그래, 알겠다. 궁색하게 목숨을 구걸하지 않고 진지하게 미래를 생각한 점은 높게 평가하지. 결국 너도 인간, 그리고 나는 인간의 왕 케이린 파우스트. 셀 수 없을 정도로 먼 세월을 유일하게 만난 인간인 너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보다시피 아폴리오는 종말의 다음 단계를 이행하고자 떠났고 그만의 세력을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 그 세력을 축출하고 아폴리온을 공략할 수 있는 시점까지 나 케이린 파우스트 구원자를 구호방주의 포로로 취급하겠다.
너는 진실을 모른다고 했지? 그렇다면 네가 정령들의 편에 설지 아니면 나의 곁에 설지 네가 원하는 대로 진실을 알고 나서 결정하거라. 너는 나의 계획을 엉망으로 만든 책임을 져야만 해. 너를 죽인다면 나의 기분이 풀어질지 모르나 상황 해결에 크게 도움이 되지도 않아. 게다가 당장 우리는 아폴리온을 저지해야 한다는 공통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다. 지금의 네가 나를 돕지 않을 이유는 없고 나도 활용 가능한 전력은 최대한으로 활용해야만 한다. 나는 게이트의 연 너희를 절대 용서 못해. 그렇지만 별님들이 내게 보여주었던 종말의 예언으로부터 추측하자면 아직 끝이 아니야. 아까 나타난 마리만은 자신을 죽음이라 칭했고 비비안은 스스로를 역병이라 칭했지. 그렇다면 아직 전쟁과 기근이 남아있어. 게다가 지상을 굽어 살피는 오래된 등불마저 그 빛을 잃으면 추방된 신들이 다시 이 땅에 강림하리라.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비하려면 어쩌면 너희와 협력하는 건 필연일 수도 있어. 그래, 거기까지 파악한 건가? 별의 예언자? 이 예언의 정확한 뜻까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야. 설마, 그럼 너는 뭔가 알고 있는 거야? 이야기가 길어질 거다. 상황을 봐서 설명하도록 하지. 일단 그럼 먼저 현 상황의 대처법에 대해 논하도록 할까? 상대의 병력수 자체는 적지만 그중 천사형 정령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다. 상황을 봐서는 아마도 비비안이 뒤에서 술술 부리고 있겠지. 그 녀석은 기원이 전혀 손상되지 않은 정령이야. 최악의 경우 적들에게 가세한 정령들 또한 정령 술사 없이도 본래 힘을 발휘할 방법을 보유했을지도 모른다. 성가시군. 아담의 모든 능력 제한을 해제한 후 적진에 단신으로 투입시키는 것도 방법이지만 당장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상책은 아니다. 아담은 어디까지나 마지막 수단으로 두는 게 좋겠지? 하지만 소규모의 정예 부대를 편성하려 해도 지금은 그럴싸한 인재가 없군. 동결시켰던 스페어 정령을 해동시키는 수밖에 없나? 그렇다면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안? 네가? 그동안 제안할 만한 전력이라도 찾아둔 건가? 저 구원자가 데리고 있던 정령 그중 한 개체가 상당히 이질적인 힘을 발휘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아폴리온을 공략하는 데 도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 말 그대로다. 폐하의 부름을 받고 소환에 응하기 직전 내가 기록한 광경을 보여주도록 하지. 글쎄, 어떨까? 그건 해봐야 아는 거 아니겠어? 잘도 허세를 부리는군.
기원을 잃어 열화된 너희가 내 상대가 되리라 생각하나? 나는 오랫동안 전투를 치러온 정령들이라 그런지 추정 전투력에서 예상한 것보다는 오래 버텼지만 결국에는 그뿐. 이제 끝이다. 제거하려 한 순간 이변이 발생했다. 분명 그 정령이 구성하는 핵은 이 검으로 확실하게 관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령은 소멸하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네가 바로 죽음을 부른 자인가? 반쯤 의식이 없는 그 정령은 죽음의 권능을 자유자재로 다루고 있었다. 마치 처음부터 그런 기원을 지니고 있었던 것처럼. 의식이 없는 그 정령은 죽음의 권능을 자유자재로 다루고 있었다. 마치 처음부터 그런 기원을 지니고 있었던 것처럼. 흥미롭군. 완전히 새로운 기원으로 다시 각성한 정령인가? 예. 그리고 저는 그 직후 폐하께 소환되어 전장을 이탈했습니다만 상대 모두 상당히 지쳐있던 상황임을 고려하면 마지막으로 교전했던 위치에 잔류 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빠르게 회수해서 상태를 조사하고 전력으로 삼는 게 좋겠군요. 내가 아는 한 과거에 이런 식으로 새로운 힘에 눈뜬 정령은 없었다. 지구상의 만화가 풍족해서 발생한 이상현상인가? 아니면 이 구원자가 무언가 특별한 힘을 지니고 있어서 그 영향을 받은 건가? 어쨌거나
일단 그 특수개체를 회수해서 조사해야겠군. 네, 폐하. 그럼 바로 이동하도록 하죠. 린지! 정신을 차려, 린지! 린지의 몸이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어. 마치 스스로를 재구축하는 것처럼.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린지! 확실히 흥미로운 상황이군. 너는 케이린 하우스타? 그리고 구원자님? 구원자님, 린지의 상태가... 서로 완전히 다른 성질을 지닌 두 개의 아니마가 충돌 현상을 일으키고 있구나. 한쪽이 다른 하나에 흡수되고 있나? 저 정령이 어떻게든 형체를 유지하고 있는 게 믿기지 않는군. 릴리트, 샘플을 회수해라. 네, 폐하. 구원자님? 뭘 꿈을 대고 있는 거지? 얼른 돌아와라, 구원자. 그래, 좋을 대로 해라. 구원자님,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지켜드리겠습니다. 쟤네들이 구원자님한테 이상한 짓 절대 못하게 제가 막아드릴게요. 요청하신 대로 지정하신 샘플 정령을 특수 캡슐에 보관했습니다. 다행히 이상 현상은 관측되진 않네요. 이대로 천천히 시간을 들이면 안정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 알겠다. 안정화를 진행하면서 샘플의 데이터를 빠짐없이 기록하도록. 물론이죠. 전부 확인하실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그럼... 회수한 샘플의 아니마를 조사하는 동안 너희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도록 하지. 나의 사문, 종말과 관련된 이야기를, 그리고 네가 그리도 바라고 있는 진실을. 어서 라리마님의 진위를 확인하고 전쟁을 막아야만 해. 경배하십시오, 모든 정령들이여. 참여하십시오, 모든 정령들이여. 마땅히 지켜지지 않은 끝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종말의 화신이 강림하셨나니, 아주 오랫동안 이어진 지긋지긋한 유해도 이제는 끝입니다. 지상의 3분의 1을 불태운 별은 이미 떨어졌으니 이제는 역병과 기근과 전쟁과 죽음이 남은 대지의 생명을 유린할지어니, 우리는 끝을 가져오는 자. 불완전한 생을 다시 한번 무로 되돌리는 자. 모두에게 공평한 종말의 안식을. 묵시록에 내 기사가 아폴리오님과 함께 이 세상의 진정한 종지부를 찍을 것을 맹세드립니다. 진정한 종말을 위한 그 여섯 번째 울림, 그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4명의 기사가 필요한 법. 하지만 남은 2명이 안 보이는군요. 전쟁과 기근의 기척 또한 느껴지지 않습니다. 지난번의 불완전한 종말 이후 부활하지 못한 것 같군요. 예, 맞습니다. 과거 그 역할을 수행하던 자들은 실패한 종말에 휘말려 그 영혼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전쟁과 기근이 사라졌다면 그 자리에 새로운 기사를 임명해야겠군요. 마침 이곳 아우렐리아에 기근의 후보로 아주 적당한 자가 있습니다. 아우렐리아에? 비비안, 당신 설마 심해에서 그것을 끌어올리려는 건가요? 아폴리오님이 계신 지금 굳이 그녀를 이용하지 않을 이유도 없지 않나요? 심해의 제일 깊은 곳에 존재하는 정령들의 감옥, 무적행. 그 중에서도 제일 깊은 곳에 잠든 정령. 인류 멸망의 방아쇠를 당긴 그녀야말로 아폴리오님의 새로운 수족에 걸맞겠지요? 태초의 정령, 이프. 좋습니다. 그녀를 만나보도록 하죠. 네, 알겠습니다. 아폴리오. 그렇다면 일라리마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우렐리아 도시연맹이 품고 있는 가장 깊은 어둠, 무적행. 그 아래로. 아우렐리아 도시연맹의 바로 밑. 바다 깊은 곳에 존재하는 그곳은 바로 심연. 그 깊은 곳을 넘어서 더더욱 깊은 곳. 인간은커녕 정령조차 도달하기 어려운 그 아득한 장소에 그녀가 잠들어 있다. 태초의 정령. 종말을 불러온 방아쇠. 그녀가 바로 이브로군요. 더없이 고요한 정적 속에서 종말이 그녀를 부른 방아쇠를 향해 다가간다.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갈 때마다 정령의 힘을 억누르는 족쇄들이 하나둘씩 쓰러져간다. 그것은 하나의 기적. 실패한 종말 이후 흘러간 무수의 시간을 무로 되돌리는 신비 그 자체. 눈을 뜨십시오, 나의 기사여. 종말의 때가 도래했습니다. 지독히도 긴 시간이었군. 오랜 잠으로부터 나를 다시 깨운 자가 다른 누구도 아닌 종말의 정령이라니. 그리고 네가 여기 있을 줄이야. 진리의 정령. 어머, 지금은 비비안이라고 불러주시길. 이래봬도 이 이름이 꽤 마음에 들어서 말이죠. 진리의 정령과 함께 나타난 종말의 정령. 그리고 저기 있는 건 죽음의 정령. 어느 정도 예상은 가긴 하지만 확인차 묻겠어. 너희는 내게 무엇을 바라지? 아플리오님께서는 당신에게 기근의 좌를 맡기고자 한답니다. 기근의 좌. 이 세상은 너무나도 오래 존속되고 말았어. 본래 찾아와야 했던 끝이 계속해서 찾아오지 못하고 있죠. 운명의 석판으로부터 태어난 당신이라면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 이 세상은 이미 끝났어야 했지. 우주의 질서를 더 이상 흐트리지 않기 위해 이 세상을 멸하는 것이 나의 사명. 여섯 번째 울림을 위해 당신의 힘을 빌리겠습니다. 조언의 짐승을 부르는 여섯 번째 울림인가? 내겐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지키고 싶은 게 없어. 오히려 원망에 없애고 싶은 것들이 넘쳐날 뿐. 커다란 파도와 함께 모든 것을 삼켜버리면 조금이나마 이 마음이 후련해질까? 좋아. 기근의 좌를 받아들이지. 끝이 오지 않는 세상의 끝을, 더러워진 세상의 정화를. 채워져 내 기사 중 셋이 모였습니다. 남은 전제는 부름을 통해 소집하도록 하죠. 드디어 부름이 준비되는 대로 바로 의식을 거행하겠습니다. 그럼 잠시간의 유예를. 의외군요. 당신이 우리의 곁에 서려면 좀 더 설득이 필요할 줄 알았는데. 설득이라. 네가 더 이상 내게 설명할 게 뭐가 있지? 아득히 먼 옛날 초인류가 이 세상을 지배했을 때부터 이미 우리는 알고 있었어. 이 세상은 진작에 끝났어야 했어.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도 계속해서 모른 채 했을 뿐. 이 세상이 이제 더 이상 영혼의 무게를 버티지 못해. 한 번 태어난 영혼은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 에메랄드 타블렛에서 태어난 너라면 분명 알고 있는 사실이겠지. 물론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한번 끝날 필요가 있어요. 종말의 정력이 지닌 힘으로 이 세상에 잔류 중인 모든 혼의 무게를 덜어낼 필요가. 하지만 너의 꿍꿍이는 그게 다가 아닐 텐데. 단순히 종말을 맞이하는 것이 전부라면 네가 개입할 필요도 없겠지. 네가 하려는 건. 이상은 말씀하시면 안 된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건 어디까지나 추론과 유도뿐. 모든 이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진리에 도달해야만 해.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건 특수한 기원을 지닌 당신과 저뿐. 모쪼록 앞으로 사이좋게 지내죠? 그래. 그래서 너는 굳이 나를 깨운 거구나. 아폴리온의 수족으로 부리고자 하는 건 어디까지나 표면상의 구실. 너는 너의 아군을 늘리는 게 목적이었군. 아니요. 표면상의 구실이라니. 별로 재미없는 모함이네요. 저는 충실한 아폴리온님의 종, 이 세상의 종말을 가져오겠다는 마음은 흔들림 없는 진심이니까요. 그래. 그건 나 또한 마찬가지야. 이 세상은 반드시 끝나야만 해. 적어도 모든 이들의 영혼이 평온한 파멸을 맞이하기 위해서라도. 때가 되었군. 부름을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3분의 1을 멸한 나의 군세요. 오라. 이 땅에 심판의 날이 다시금 도래했습니다.
세세토록 권세를 누리는 불멸의 영혼들에게 마침내 끝이 올지어다. 무적행의 사자가 가늠하자 수많은 천사와 악마가 그와 함께 날아오르리라. 그대와 함께 사자는 지상의 3분의 1을 마저 불태우리라. 눈을 뜨거라, 나의 기사여. 나의 부름 응답하거라. 전쟁의 사도들이여. 전쟁의 기사여. 기억하지 못하는 장면들이 머리를 스쳐 뇌리에 각인된다. 그건 바로 내가 잊고 있던 사명. 이 세상을 반드시 끝내야만 한다는. 구원자님, 저는 앞으로 최선을 다해 아우렐리아 내부에서 전쟁을 막아볼게요. 하지만 라리마님은 아주 강력하신 분. 제 설득이 잘 끝날 가능성은 낮을 거예요. 그러니 만일 제가 실패한다면 부디 잘 부탁드릴게요. 안 돼, 클라우디아. 구원자님과도 약속했어. 현혹되면 안 돼. 지금 당장 내게 주어진 사명은 전쟁을 막는다는 사실 단 하나뿐. 무고한 청룡들을 더 이상 희생시킬 수는 없어. 대신전이 보여. 아마 라리마님께서는 지금 저곳에. 저건 비비안? 이 땅에 심판의 날이 다시금 도래했으니 세세토록 권세를 누려온 불멸의 영혼들에게 마침내 끝이 올지어다. 눈을 뜨거라, 나의 기사. 전쟁의 사도. 부르고 있어. 누군가가 나를. 가야만 해. 나의 사명을 위해. 오랜만이네. 라리마를 만나러 온 것 같지만 아쉽게도 지금 너와 라리마를 만나게 할 수는 없어. 얼른 거기 비키세요, 비비안! 어머, 말귀를 잘 못 알아듣겠어? 부름으로 각성하지 못한 천사는 이 아우렐리아에 필요 없단다. 네? 설마 단 한 번도 의심해본 적이 없는 거니? 어째서 수많은 정령들 중에서 천사형과 악마형이 유독 강력한 걸까?
그건 바로 너희들에게 부여된 사명 때문이란다. 대체 무슨 말을... 다섯 번째 나팔이 울리는 순간 너희들 천사형, 악마형 정령들은 종말을 직접 가져오게 될 거야. 설마... 그렇다면 방금 제 머릿속에 울린 소리가... 그래, 맞아. 그게 바로 부름. 다섯 번째 나팔이 부르는 소리. 본래라면 그 부름을 들은 순간 너희들에게 심어진 종말을 향한 본능적인 갈망이 각성하겠지만 아무래도 반쪽짜리 영혼을 지닌 너는 그 효과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것 같네. 이건 제 영혼, 제 아니마의 일부. 이걸 구원자님께 드릴게요. 전장을 누비는 천사형 정령 중에서도 저는 긴 세월 동안 깊은 잠에 빠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 이 아니마에는 제 기억과 함께 많은 양의 마력이 축적되어 있을 거예요. 잘 간직하고 계셨다가 만화석처럼 필요하신 상황에 꼭 활용해 주셨으면 해요. 그러니 너는 이제 필요 없어. 라리마는 자신이 다루던 어린 양들에게는 지나치게 상냥한 일. 다른 변수를 만들어내기 전에 여기서 사라져 주겠어? 등대로부터 종원의 짐승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계획이 어그러지면 안 되거든. 내가 알던 비비안의 힘과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강한 힘. 이 정도의 힘이라면 온전한 상태인 나라도. 그럼 제가 반쪽짜리 천사나 자, 그럼 이걸로 불안 요소는 얼추 제거되었나? 여섯 번째 울림은 반드시 일어나야만 해. 과연 구원자님은 이런 상황에서 올바른 답을 찾아낼 수 있을까? 감사합니다, 수상각하. 후일 병력 운용과 관련된 논의를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죠. 머리가... 세상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종말을 부르는 나팔은 이미 울렸고 이 세계는 혼돈이 갔느니 이윽고 파멸이 도래하리라. 일어서거라 성녀, 너만이 모든 것을 구원할 수 있으리니 믿기지 않는다면 목도 하거라. 모든 것이 끝난 세상을 너라면 막을 수 있는 비극을.
한없이 붉은 광경이 내 눈앞에 펼쳐졌다. 떨어지는 유성, 불타는 세계. 어서! 절 두고 가세요! 로제! 리치! 클레르 단장님! 어째서! 어째서! 클로이! 어째서! 어째서 절 구하지 않은 거죠? 유리언니, 절 구하러 오리라 믿었는데 구원자님도, 메피도, 캐서린도 그 누구도 절 구해주지 않는군요. 원망스러워. 모든 것이 원망스러워. 고통과 탄식으로 얼굴을 일그러뜨린 유리언니는 마치 원망하듯 구원자님을 향해 손을 뻗는다. 이렇게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닌데! 흐느끼는 듯한, 울부짖는 듯한, 떨리는 목소리와 함께 유리언니의 검이 구원자님의 심장을 꿰뚫는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이 자리에 서서 모두가 쓰러져가는 걸 지켜볼 뿐. 그래, 너는 그저 무력하게 서서 모두가 희생되는 걸 지켜볼 뿐. 네가 일어서야만 해. 네가 이 결말을 바꿔야만 해. 그러기 위해서는. 아니요. 제가 보고 있는 이 광경은 거짓입니다. 닥쳐오지 않은 미래를 이렇게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며 바라볼 필요는 없어요. 확실히 상황은 좋지 않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기로 했어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정령들도 함께. 방금 본 광경처럼 유리언님께 진정 구원받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분명 스스로의 운명에 맞서 싸워 저항하고 계실 거예요. 제가 아는 유리언님은 그런 분이니까요. 누군가를 원망하기 이전에 스스로 최선을 다하시는 분. 로제도 클로이도 저렇게 꺾일 정령들이 아닌걸요? 이 목소리와 광경은 전부 제 연약한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 모두를 지키겠다는 유리언님의 의지를 이어받은 이상 저는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 연약해 보이지만 한없이 울고 또 그야말로 강철의 의지. 세상이 무너져가는 순간 소중한 이들이 하나하나 사라져가는 순간 너는 과연 계속해서 그 강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 외부의 이치로부터 이 세상을 지키는 결계가 끝내 부서지고 종원의 짐승이 날뛰고 세상이 끝나는 그 순간을 목도하면서도 네가 과연 맨정신을 유지할 수 있을지. 가여운 것, 내 너를 어여삐 여기어 자비를 베풀려 했으나 스스로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버리고 마는구나. 스스로의 영혼을 불태워 주변을 비추는 왕관이라.
과연 네가 먼저 불타 사라질지, 아니면 이 세상이 먼저 불타 사라질지. 즐거운 마음, 너를 그리고 이 에덴을 지켜보고 있겠다. 석정님? 캐서린 언니, 괜찮으세요? 로즈? 다행이다. 드디어 정신을 차리셨네요. 갑자기 의식을 잃으셔서 정말 걱정했어요. 난 괜찮아, 로즈. 그러고 보니 다음 일정은... 캐서린 언니, 정말로 괜찮은 건가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건 알고 있지만... 태양의 왕관을 쓴 후로 안색이 정말 나빠지고 있어요. 이대로 가다간... 나도 알아. 이대로라면 내가 오래가지 못할 거라고. 하지만 꼬물거릴 수는 없어. 다른 방법도 찾아보긴 하겠지만 일단은 아케나인을 중심으로 솔레이 왕국의 방어선을 어떻게 구축할지가 관건이니까. 타브리아 쪽의 동향에 대해서도 파악해야 하고, 부디 이디스님과 레베카님으로부터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네. 꿈속에서는 어떻게든 의연하게 굴었지만 사실은 너무 불안해.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게 느껴져. 단순한 피로 수준이 아니라 그야말로 나의 일부가 계속해서 마모되어가는 느낌. 아무리 이 왕관이 유리언님께서 착용하셨던 완성품이 아니라고 한들, 대체 유리언님은 어떻게 이런 힘을 견디신 거지? 캐서린 언니! 언니의 머리카락이... 어? 그대가 나의 부름에 응답한 마지막 천사라군요. 느껴집니다. 당신에게 쌓인 수많은 전쟁의 기억이. 당신, 이번 대의 전쟁. 전쟁의 좌를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예. 수없이 오랜 시간 그저 싸움만을 반복해왔습니다. 싸움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공허함에 잠겨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잠들었죠. 하지만 제가 겪어온 수많은 싸움은 전부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군요. 이 세상의 진정한 평화를, 온화한 끝을 맞이하기 위한 종말. 최선을 다해 이 일그러진 세상을 끝내 보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걸로 묵시록의 네 기사가 전부 모였군요. 그렇다면 이대로 여섯 번째 울림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종원의 짐승을 해방시키는 것. 머나먼 옛날에 일어난 불완전한 종말. 그 이후 짐승들은 다시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짐승들은 오만한 청룡들에 의해 봉인되어 있지요. 예, 아폴리온님. 아주 먼 옛날의 일입니다. 트로이카 왕국에 설치된 별의 등대와 타브리아 제국에 설치된 땅의 등대. 이미 수는 써두었습니다.
트로이카 왕국의 별의 등대는 저희 아우렐리아 도시연맹이 설계한 것. 등대에 도달해 출식을 입력하기만 하면 그 아래에 잠든 종원의 짐승 리바이어선을 해방시킬 겁니다. 그렇다면 리바이어선은 기근 이브에게 맡기도록 하죠. 리바이어선은 바다를 주 무대로 삼는 종원의 짐승. 원초의 바다가 지닌 힘을 계승한 기근이 다루는 게 마땅하겠죠. 예, 아플리오님. 그게 합당할 것 같네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저 역병이 기근과 함께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타브리아의 땅에 등대는 아쉽게도 저희가 크게 관여하지 못했군요. 그래서 별의 등대와는 달리 땅의 등대를 부수지 않으면 베이모스는 불러낼 수가 없습니다. 대신 타브리아에는 저희 아우렐리아 도시연맹의 전사들을 보내 전쟁 상태로 만들어두었습니다. 타브리아 제국은 아주 뛰어난 군사력을 지니고 있는 만큼 정면으로 격돌해선 전황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동작전을 통해 전선을 여러 군데 구축하고 등대 파괴를 위한 유격부대를 파견하는 게 좋겠지요. 그렇다면 그곳에는 전쟁을 파견하는 게 어떠실까요? 전쟁의 기사 아드리아는 본래 타브리아 제국의 고귀하고 용맹한 전사. 적들을 동요시킬 수도 있는 데다가 전쟁의 좌에 등극한 만큼 뛰어난 전투력을 지니고 있죠. 게다가 이곳 아우렐리아에서 부름에 응한 자들을 통솔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파견된 아우렐리아의 정예 부대 중 하나에 전쟁을 합류시키고 아플리오님과 죽음은 여기서 다음 단계를 위한 준비를 진행하시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그 말에 동의합니다. 우리의 선역이 있는 이곳은 죽음이 다스리는 영토. 그렇다면 이 영토의 주인이 직접 나서서 사도들을 통솔하는 것이 보다 유리합니다. 네, 명을 받들어 모시겠습니다. 어딘가 어색함이 느껴져. 비비안이 제안한 바는 확실히 논리적이고 합당하지만 아까 분명 부름이 이뤄질 당시 여기로 다가오는 클라우디아의 기적이 느껴졌었어. 바람의 마법이 강하게 몰아치니 그 기적 또한 사라졌고 비비안, 내게 이런 방법 없이 혼자서 클라우디아를 처리해버리다니. 아폴리오님을 돕기 위해서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이지만 어딘가 수상해. 설마 뭔가 다른 수작을 부리려는 건 아니겠지? 여섯 번째 울림이 끝나면 그 후에 남는 건 마지막 일곱 번째 울림. 일곱 번째 울림이 일어나고 나면 우리의 사명 또한 달성되겠지요. 그렇다면 진격합시다. 종원의 짐승들로 하여금 지상의 3분의 1을 없애도록 하죠. 가십시오, 나의 기사들이여. 이 일그러진 세상의 끝을 위하여. 어째서입니까? 분명 운명의 힘에 의해 나를 속박하는 목줄은 끊어졌을 텐데 그대를 잊을 수 없는 거죠? 어째서 유리아의 기억이 계속해서 잔재하는 거죠? 나는 종말을 위한 존재, 그 외의 그 어떤 것도 아닌데도 나의 사고에 생긴 아주 작은 균열로부터 계속해서 이 사명을 거부하고자 하는 사념이 흘러들어옵니다.
종원의 짐승. 그래, 그 기척이 느껴지는군. 어머, 벌써부터요? 그렇다면 다행인걸요. 여기서 시간을 오래 잡아먹는 건 좋지 않으니까요. 이대로 빠르게 강림해서 별의 등대가 있는 곳으로 진격하도록 하죠. 제가 다루는 바람으로 당신이 지닌 창조와 파괴, 생가사의 힘을 증폭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이브. 한 세상의 마귀에 내릴 시간입니다. 그럼 시작해보도록 할까? 여섯 번째 울림을 이 세상을 집어삼킬 거대한 파란을.